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회장님이 선물해주신 맛있는 과메기와 그리고 이곳에는 비었지만 시사모구이 열빙어구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양념게장이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가 미쳐가지고 튕기는 바람에 녹화분도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거라도 녹화를 하고 우리 회장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너무 잘 맛있게 먹었어요. 봐봐, 빙그릇이에요. 빙그릇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시사모구이 있던 거, 과메기, 그리고 메기조림이 있던 건데 진짜 바본가 봐요. 우왕이는 달짝꿍님 어서오세요. 열풍쟁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옷에 또 흘렸다고? 어디요? 보이십니까? 백양호순이 또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두나두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 넣어야 하거든요. 물을 살짝만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야 좀 한 번만. 아, 마이크 왜 자꾸 꺼지냐고. 물을 살짝 넣고. 동양동 미나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밥을 살짝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자극을 주네요. 밥 좀 떨게요. 끓이다가 밥을 넣고 곱듯이 먹어야겠다. 누가 허언증이 심해? 누가 없는 말해? 아 진짜요? 아 내가 님이랑 왜 사겨? 미쳤습니까? 허언증 있으시네. 허언증 BJ요? 저런 분은 보고 허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이페이 키고 왔습니까? 왜 이렇게 살짝꿍님 맨날 늦게 오세요? 맨날 늦게 와. 우왕이 포함? 응? 뭐가? 우왕인 허언증 없지. 있는 사실만을 말하는데 제가 뭐 아, 거짓말 친 게 뭐가 있습니까? 인증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섹시하지? 그거 진실이죠? 춤 잘 추지? 그것도 진실이죠? 가게하지? 진실이죠? 뭐 굳이 신경 못 써. 다시 바이 네 안 예쁘다 광고? 에이 그거야 뭐. 근데 너무 많이 넣나불? 야바한테 우쭈불 시청자들 중간에 이상한 게 기다려. 어! 국물로 넣어도 맛있다. 국물로 넣어도 맛있다. 갑자기 배고파진 느낌. 오라버니 사생활을?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은 부회장님께서 카톡이 오셨는데 오늘은 방송을 쉬시겠다고. 우왕이가 오늘은 보기 싫으신가봐요. 짠!
일찍 오십시오. 우왕인 방송 8시 시작인데. 하마터면 못 볼 뻔 했잖아요. 제가 다시 안켰으면. 저 그냥 다시 안키고 잘라다가 온 거예요. 근데 머리 묶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 철이라는 분은, 아직 선방 중이라고요, 나를? 진짜 저 좋아하시나 보다. 그분은 진짜 저 좋아하나 봐요. 그쵸? 투쟁이님 감사합니다. 살짝꿍님 자주 오세요. 아,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해야지, 그냥. 아, 머리. 설마 지금 선방중? 어디 갔지, 철이님? 철이님 쩐네, 그. 철이님. 아직 선방중인가? 나 이분 열혈이에요. 허허허. 그런 기분 알아? 정말 좋은 자리엔 물 타기 싫은 거. 100% 발효온을 그대로 물 타지 않았대.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피티 공법의 리얼 맥주 클라우드. 야, 지금 내 방에 여자 몇 명 있냐? 얘들아, 불러봐라. 아, H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H님. 아, 마이크 왜 자꾸 나가죠, 또? 마이크야, 제발. 이러지 마. 철이님이 봐봐. 나한테 한 카톡이 이거예요. 철이님이 저랑 카톡 한다고요? 보이스톡해요. 이게 카톡 하는 사이라는 겁니까? 미쳤나, 저 사람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보이스톡 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신고한다? 오, 진짜 맛있다. 아이디요? 카톡 아이디는 근데 개인적으로 카톡은 안 하거든요. 제가 방송 컨텐츠일 때는. 근데 LA95012 이거예요. 방송용 카톡. 신고한당?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님들 또 그리워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할게. 철이님 팬분들 버리십시오. 철이라는 분 버리세요. 그냥 저에게로 오세요. 저분 허언증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미역도 넣어서 다시 끔. 맛있게. 우리 회장님이 유튜브 항상 보신다니까. 날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렇게 찍어서. 과메기예요, 과메기. 철빡이들? 철빡이는 아니고 철짝퉁박이. 우왕님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네요. 우리 철이님 저에게 한계로 팬클럽 가입하셨죠?
저는 철이님의 열혈이에요, 열혈.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저에 대한 마음입니까? 저 열혈이에요, 그 봐. 어이가 없네. 스캔하러 갔는데 모르겠다. 어? 어떤 거? 해무님 어서 오세요. 지금 먹은 거 과메기예요. 구룡포 포항 구룡포 과메기. 님들 근데 나 얼굴살 좀 빠지지 않았어? 아닌가? 아닌가? 오늘 잘 안 먹었더니. 아, 저의 카톡 아이디는 여건데요, 님들아. 저 카톡 잘 안 해요, 근데. 그리고 계속 막 귀찮게 카톡하는 사람 다 차단해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방송용으로 쓰이는 건데 자꾸 막 저랑 막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님들 죄송해요. 마이크가 계속. 야, 야! 손이 이상한가? 손이 왜. 와이프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마이크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짜증나. 오늘 마이크는. 점순이 팬가입. 어, 범순이 언제 왔어? 정순이 왔어? 정순이 어디서 뭐해? 정순아 보고 싶구나. 어디에 있니? 데이지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이 아이폰 아니에요. 저 초콜릿 좋아합니다. 점순이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 이쁜 점순이 기억하시는 분, 영재님 어서 오세요. 점순이에요. 진짜 점순이 회원 가입했대요. 쟤 막 방송 키는 거 아니야? 그런 웃길 듯. 우왕이 막 팬 다 막 뺏어가고 아, 얼굴살이 빠졌죠.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오그랑망님 거기로 그 방으로 갈 거예요? 외국어하면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후레기는 잘 지내고 있나? 후레이는 아프리카를 즐겨보는 친구가 아닌가봐요. 우리 점순이는 매일 오고 있는데. 점순이는 저를 정말 좋아하나봐요. 데닝님, 그래. 님 주인 올 때까지 놀러와요. 어, 양명동님! 허무게 감사합니다. 도령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현수님은 나랑 친구해. 동갑이니까. 덜덜 큰 손. 근데 초콜릿 킥도 7회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쓸 데 없어요? 7회짜리는 좀 주기 그런데. 킥표도 몰라. 귀여워. 민민이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알았어요? 깝통령님 어서오세요. 네, 안 속아요, 만두. 왜 그러는 거지? 철이님.
형님이랑 먹방 할까요? 대니님, 쩌리님 진짜 싫어해. 의미 없죠? 2더하기 2는 귀요미에게 감사합니다. 아, 민민이님 육촌 언니가 재밌게 봤어요? 육촌 언니는 도대체 뭐지? 와, 귀요미가 하나요?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 다시 먹어도 맛있다. 국물 살짝 넣으니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밥 넣어. 밥 볶아서 먹을까요? 밥 가져온 거? 진짜 돼지죠? 메뉴 과메기랑 멸기조림이랑 시사분들 다 먹었어. 합성 아니에요. 게임해가지고 했어요. 야! 왜 자꾸 마이크. 나와요, 이제. 제가 키면 되는데, 자꾸 나가요. 내 손 좀 봐야겠다. 마이크 왜 잘못 썼나요? 안녕, 기자. 민민이는 건전한 것만 봐야지. 건전한 것만 보세요. 무섭게 생긴 사람들 방송 보지 말고. 응? 그런 방송은 독이 됩니다. 철이님 블랙, 거짓말이면 블랙합니다. 거짓말이지만 막 그냥 가만 안 둬. 딱 봐도, 아, 거짓말 같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내 방 가서 거짓말만 치고. 어차피 욕 다 알아요. 그래도 막 여자 만나고 그런 사람들 방송 보지 마요. 슉. 이렇게 싸서. 민민이는 욕할 줄 알아? 뭐야, 빵빵. 언제 넣어야 되지? 이거를. 내기 머리 징그러 또 있어. 내기 머리. 일단 건더기 건지고요. 정도면 되겠죠? 다음에 불 세게 하고 전 다 먹지. 불 세게 하고 밥을 넣습니다. 탑이 비어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죠? 제가 탑이 비어를 하는 발언을 한 게 있나요? 어린 11살짜리 꼬마를 위해서
뭐 나쁜 방송은 보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왜 삽입 비하가 되지? 옷이 어디? 아 여기! 참기름 들를 거지요. 여기 옷은 톰브라운이에요. 톰브라운 남자들이 주로 입는 옷인데 저는 이게 귀여워서 입어요. 근데 이 과메기에 넣었던 김도 넣을까? 이거? 이렇게 살짝? 너무 잘 어울려? 아 근데 수저가 나무 수저를 안 가져왔네요. 그냥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 지금 볼 수가 없어. 제가 계속 다시 켤게요. 금방 1초 만에. 0.1초 만에 다시 켤 테니까. 됐어. 이렇게 먹으면 완성! 잭을 끼려면 책상을 미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꺼지면 제가 바로 켤 테니까. 금빛뽀뽀님! 그만 전달하세요. 그만 온다래. 별로 안 믿어요. 그 철이님이 그렇게 쏘면 철이님이 합방한다. 근데 저 바보? 라이트? 음료수 내가 어디다 놓지? 음료수를 벌써 다 먹는걸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 엄마 뭐해? 이거? 주방에서 그냥 여기 정착하세요 볼프니. 김가루 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살죠?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 뭐지? 사냥개. 그래도 산에 살아요, 산에. 강아지 한 10마리 넘게 키워요. 아 그런 거예요, 대니님? 근데 저분 진짜 합방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허언증 때문에 그냥 제가 만만하게 잘 받아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좀 쓸까?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와주시지 않을까요? 뭐가 대박이냐고요? 오늘 먹은 거 너무 맛있는 게 대박이에요.
어그로 아니에요. 또 보고 온 거 봐. 또 보고 온 거 봐. 어그로 끄는 법 좀 알려주세요. 중대 발표 이런 거? 엄청 왔다. 아가 맛있다. 데니님 너무 현수님 데니님 너무 감사해요. 제 방송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얹어서 연기 나는가 봐. 일단 화면을 가려야 된다고? 와. 네, 먹방 BJ입니다. 야, 왜 고인이라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안 잡혀요. 마이크야, 그만! 그건 옛날부터 올라왔었어요. 이제는 지겨워. 그러니까 요즘 저 사람이 없어요. 마이크 진짜 싫다. 아니요, 저 낚시 몰라요. 남자를 낳고 싶어요, 남자를. 맞아, 그래도 매일 와주시는 분들 있어요, 저. 그걸로 만족해. 우리 회장님이 전에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제가 방송이 잘 안 돼서 한 명이 팬이 남더라도 그 한 명만을 위해서 방송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대박 사건! 맞아, 나린맘님. 대박 사건이요? 그리고 나 내 패브 훔쳐보는 사람들 싫어. 내 개인적인 그 SNS에. 한마님 방송 안 해. 근데 저 맨 처음 1기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 방송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종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패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훔쳐봐요? 그게 참 무서워. 그것도 팬들이 훔쳐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혐오하는 빠기들이 훔쳐보더라고요. 응, 한방님은 세 번째 회장님. 틱톡커들 같아. 라스페치아님은 제 방 요즘에 잘 안 오세요. 근데 상관없어. 네, 수익카드 좋아해요. 수익카드 굉장히 좋아해요. 뜨거 우와, 우리 살짝은 오빠님이, 아재님이, 오빠님이 100점은 100점 감사합니다. 달릴 거예요, 저는. 1위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향해서 그런 꿈을 갖고
강남 건물주가 나쁜 말이었구나. 강남 건물주라는 분이 사이코였어요? 스토커? 저는 강남 건물주라는 게 부자라는 돌인 줄 알았어. 입에서 뭐가 자꾸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머리띠 좋아요? 나도 이머리띠 좋아하는데. 아, 웹툰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난 또 부자라서 강남 건물주, 강남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 줄 알았어. 마이크. 메기 뼈. 메기 조림인데. 진짜 오늘 왜 이러냐? 방송도 안 되고. 그런 날도 있는 거잖아. 쟤 아까 잠깐 그거 뭐 하려고 뺐다가 다시 꼈는데 잘 안 꼽혔나봐요. 근데 이게 멀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식탁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외무조상주의라는 웹툰 봐야겠다 한번. 재밌겠다. 네, 제목만 들어도. 고마님 짜리 블랙카드 님 팔아서 시청자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팔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요? 아! 우리 사장님이 100점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 사시라고. 이거 20만원짜리, 20만원 넘는 건데. I love the mountains. I love the clear blue skies. I love big bridges. I love the great white spot. 이거 20만원 넘는 건데. 딴딴딴 따르다다. 딴딴딴 따르다다 딴딴딴 따르다다 딴딴딴 따르다다 딴딴따라 딴딴따라 따라란 딴따래. 농담인거 아시죠? 100점 감사합니다. 맞아, 만두개 쏜다고 어그로 왜 끌어요 자꾸. 그분 돈 없잖아요. 왜 그러시는겨 철이님. 그래도 저를 계속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자꾸 저를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면 블랙할게요. 아이디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짝꿍님 알아요. 마음만은 천만금인 거. 도가 지나치죠, 그쵸? 지금 있다고요? 어디? 사과하시죠. 해명하시죠. 당장 해명하십시오. 대답 없으시다면 불획을 놓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 맞겠죠? 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만두 개를 쏜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비서를 시켜서 뭐 어쨌다고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방송에서 제 얘기해서 저 팔고 그러면 어떡해요. 멍충아. 그럼 빨리 실행하세요. 저 다 먹어요. 빨리 실행하세요 그럼. 남자답게.
인천님 어서오세요. 어떤 걸 싫어? 저한테 만두개 쏘신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사람이거든요. 거짓말 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밝히거든요, 제가. 저한테는 아니지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허허허. 해버렸어. 블랙 해버렸어요. BJ인데 그래도 돼요, 근데? 그래도 되나? 그쵸? 저 사람이 시청자라고 쳐도 블랙감이죠? 너무 심했어, 저 사람 맨날. 너무 심했어. 저 블랙, 시윤님 블랙 많이 있어요? 저 블랙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대박 많아요. 저 블랙 729명 있어요. 729명. 별풍 받은 거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BJ세요? 720명. 영원히 풀지 않을. 근데 진짜 좀비들처럼 내가 싫어하는 그 빠기들 있잖아요. 좀비들처럼 항상 나타나요. 저는 강퇴 안 하고 블랙하거든요. 전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 못해. 하여튼 어떤 빠기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우와, 우리 설착궁님이 또 100점을. 빠이님 어서오세요. 저분 그 호르쉐 빠이엔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 그건 아닌가? 우왕이 맨날 부금이 다른 것 같아? 저 부금을 좋아하거든요. 아, 호르쉐님 팬이야? 저 사람 짭이구나. 야, 눈높이가 낮아지시는 겁니다. 아, 뭐가 매운 거지? 김들 진짜 맛있다. 근데 그 차가 좋은 거예요? 얼마짜린데요? 연어는 자주 먹어가지고 나도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어떤 차를 차면 적당해요? 본인 등판 어떻게 이렇게 또 따라서 오지? 호르쉐 빠이엔님 우왕쉐 빠이엔도 생겼어요. 방금 양반이 아니네. 방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레이는 그거잖아요. 호일차. 레이는 별로일 것 같은데?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니, 우왕쉐 빠이엔님이 들어왔길래 호르쉐 빠이엔님인 줄 알고 얘기했었거든요. 응? 제가 보기엔 우왕쉐 월수이? 니가 최고네요? 이게 뭐지? 아, 미니쿠퍼 귀여워.
미니쿠퍼 비싸요? 77괴토 그건 뭐지? 우아식의 얼 미니? 미니가 뭐지? 운동하는 한개 감사합니다. 미니는 보도차라고? 아 그래요? 그거 미니쿠페? 미니쿠퍼? 그게 왜 보도차예요? 나는 그럼 그거 폭스바겐 유비트 그 욕이라는 건 말이다. 주변에 불러 떨어져 보려고. 진짜 개나리를 봐. 야, 이 심장생아. 나튼 그냥 죽는 그냥 죽는 개나리를 얘라 일장 왔어요. 줄가락을 왼병 땀병에 속병 똥병 그냥 죽는 거야, 내가. 손님 왜 달려가세요? 왜 그랬나 한번 말이다. 이런 나리 개나리를 봤나? 개나리를 봤나? 인간 봤나? 시발 새끼 봤나? 시발 놈아! 이제 안 꺼지겠죠? 한 마디 했으니까. 나 이거밖에 안 남았어.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배가 계속 안 부른가? 내 노트북 받았어요. 편지까지 같이 받았지. 귀염귀염. 장옥성. 차에 관심 있어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데 저는 아예 차 가격에 대해 전혀 몰라요. 차가 1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1억인지 뭘 잘 몰라. 너무 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런 차를 타고 싶어. 알아도 안 봤어요. 그냥 마음만. 아 진짜. 아, 살짝쿵님 또 100점 몇 개나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00점급이나. 오빠, 시간 있어요? 난 없는데, 시간이라도 알. 헤헤헤. 아, 감사합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뭘 박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 블랙했어요. 카톡령님 덴트리카는 덴트리카가 뭐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 맛있다. 꼬북전입니다. 이름 유미게 감사합니다. 아 요즘 재밌는 방송 진짜 없다. 아 리스 빌리는 거? 우왕시 나도 우왕시의 파이엠 탈까요? 무시당한다고? 아 탐방
괜찮아요. 그 탐방은 괜찮은데 자꾸 무슨 나를 여자친구라고 하고 다니고 왜 그래? 전 진짜 철이님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귀찮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귀찮아짐이 워낙 심해서 제가 블랙한 거는 잘못한 것이 아니죠. 철이님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우왕이는 얼짱님 어서오세요. 나 얼짱이야? 제가 기다려봐요. 마이크 한 번만 주셔봐요. 진짜 왜 이랄까. 짜증나. 다 미치게 하네. 진짜 있죠? 우왕씨 빨리? 둘이 친구 먹으세요. 잘 어울리네. 우유 좀 가져올게요. 잠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